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공개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ICBM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자평하기를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성이라는 게 지구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지구 최강의 ICBM이 맞습니까? 당연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북한이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화성포 17형 ICBM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시험 발사 실패 후 한 번 성공한 것을 가지고 네.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북한은 아직까지도 대위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하지 못했고 다탄두 탑재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포 17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은 예.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산이 되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발사는 이번 예, 발사는 성공이 한 가지만 예.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 따라서 이처럼 북한의 ICBM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약 국지전이 발생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워싱턴 DC나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을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우리가 계속 의존해야만 되는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화성 17형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화성 17형 ICBM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지만은 예. 모두 실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지난 11월 3일 발사한 화성포 17형은 발사 후에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지만은 이후 탐지부가 비행하던 중에 추력이 약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행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 18일 발사에서는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속도 마하 22로 이제 탐지가 되어서 11월 예. 3일에 발사한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이 상승했고요. 비행 속도도 상당히 빨라져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17형하고 화성 15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은 일단 그 뭐 크기에서 이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예. 화성 17형의 크기는 그야말로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당히 큰 ICBM이다. 그리고 화성 17형이 다탄두 탑재 뭐 이제 탑재용 이제 미사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능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 15형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15형도 ICBM인 건 맞죠? 예, ICBM인 건 맞는데 15형은 다탄두 탑재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탄두는 아니고. 근데 예, 아무튼 예. 그러면 화성 15형은 거의 이제 뭐 개발이 다 성공이 돼서 거의 실천 배치급의 단계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다만 화성 17형은 아직은 초보 단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7형 개발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다탄도가 돼버리니까.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뭐 장거리를 비행한 후에 개별 탄두가 PBV 그러니까 상단 로켓 또는 후 추진체로 불리는 이제 PBV에서 어떻게 투하되는지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예. 예. 그 아직까지. 그 방향으로 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PBV가 이제 실게 되면은 탄두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1만 5천 킬로까지, 그러니까 미국 뉴욕이나 이제 워싱턴 DC까지 타격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기술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ICBM 개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비록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수년 내에
그 단계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비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개발 실험 차원에서 앞으로도 화성 17형을 계속 쏘아 올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탄도 잡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 한 번 성공했으니까 한 번 성공 여러 번 실패 후에 한 번 성공한 가지고 그걸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뭐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은 발사해서 성공을 거두는 알겠습니다. 걸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사진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한 아이가 그 새 자녀 가운데 둘째인 김주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뭔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도 일단 둘째 아이일 것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예. 아이의 뭐 키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좀만 구세로 보기에는 좀 약간 크지 않나. 아홉 살입니까? 아, 김주애가 알려진 예. 바로는 둘째가 아홉 살이에요? 예. 오. 그래서 예. 그 구세로 보기에는 약간 좀 큰 거 아닌가 해서 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 뭐 둘째 아이로 알려진 김주애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고서 ICBM 발사 현장에 뭐 등장한 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게 즉흥적으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그런 어떤 주도면밀한 태도를 봤을 때 네. 그것이 결국 주도적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게요. 예. 예, 면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 정론을 보더라도 이 이번 ICBM을 시험 발사한 그날을 사변적인 날, 매우 역사적인 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날에 김정은이 자신의 이제 새 아이 중 한 명을 데리고 등장을 했다.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후계자 차원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만 9세 아이를 뭐 데리고 등장한 게 뭐 후계 수업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 빠르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 전례를 보면은 제가 이제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김정은의 이모하고 이모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8세 생일 되는 날, 그러니까 이 1992년 예. 이제 92년 1월 8일이죠. 예. 그날 최초로 김정은 찬양가요인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김정일과 리설주, 김정은 앞에서 공연이 됐고요. 아.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앞으로 김정은이 내 후계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김정은의 이모부가 김정일에게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일이 계속했던 말이 나를 닮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예, 김정은이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매우 우렁차가지고 김정일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큰 인물이 될 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미 김정일이 그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연회에 참석하는 측근들에게는 김정은의 8세 나이 때부터 얘가 내 후계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허.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의 딸이 만 9세라면은, 거의 그때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또 작년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당 제1비서직이라는 걸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당 제1비서직이 곧 뭐, 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해가지고, 이 당 총비서와 김정은과 거의 같은 권력을 갖는다는 걸 이제 그런 직책을 의미를 했는데 부여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그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직책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당장 뭐 그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그 직책에 임명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나중에 임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직책을 만들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8살 때 이미 후계자로 지목이 막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당시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외부 세계에서는 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정남에게 상당히 주목을 했었고요. 결국 이것이 결국은 이제 북한 외부에서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결국 김정남이 암살되는 그렇죠. 기운까지 맞이했고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후계 구도를 일찍 대외 공표하는 것이 외부에서 했던 오해라든가 내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김정남 케이스까지 고려를 했다. 예,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김정은도 삼남 이지 않았습니까? 장남도 처남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김정일의 리더십을 닮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뭐 김정은의 딸도 둘째라 하더라도 첫째보다 확실하게 어떤 김정은 닮은 모습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가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첫째가 아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뭐 그렇군요. 뭐 관계 당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